와. 안녕하세요. 악어아빠 김줄스예요. 무시무시하죠? 오늘은 아무튼 오늘은 닭발을 준비했어요. 짜자잔. 태구야, 밥 먹자. 와, 보자마자 달려와요. 이야. 처음 보는 먹이인데도 아주 잘 먹습니다. 역시 태구다워요. 닭발에는 콜라겐이 풍부해서 우리 태구한테 주면 피부 탄력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벌써 하나를 해치웠네요. 닭발 하나 더. 오.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카메라가 거슬리는지 갖고 도망갑니다. 초상권이 있어요. 도화뱀은 먹이를 뼈까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닭발같이 뼈가 포함되어 있는 생먹이에는 칼슘이 많아서 도화뱀들이 칼슘 섭취도 같이 할수 있어요. 카메라 치우랍니다. 태구가 못 보는 데서 찍을게요. 이 녀석 살이 정말 많이 쪘죠? 온몸이 포동포동해요. 바늘로 콕 찌르면 팍 터질 것 같아요. 잠자고 있는 우리 사바나한테도. 와, 저 손가락 같네. 지금 자느라 몰라요. 피 냄새를 맡게 해줍니다. 오. 바로 먹죠. 사바나 모니터하고 태구 리자드는 가리는 거 없이 뭐든 잘 먹습니다. 와, 저거 완전 애기 손가락 같네요. 사바나가 먹이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서 통째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공룡 같죠? 자기 조상을 먹고 있네요. 결국 내려놨고, 맘대로 되지 않는가 봅니다. 오! 오! 2초 만에 삼켜버렸어요. 와. 그럼 이제 오늘의 본 게임, 미럼한테 닭발을 줘봤습니다. 미럼은 스티로폼을 포함해서 모든 걸 먹어치워요. 그래서 동물 골격 표본을 만들 때 미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체를 넣어두면 미럼들이 다 파먹는 거예요. 미럼들이 좀비 떼처럼 닭발에 몰려들기 시작하죠. 닭발 하나는 아예 미럼으로 파묻혀버렸습니다. 닭발 하나만 꺼내볼게요. 오. 아, 내 눈! 징그러. 징그러워서 핀셋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닭발을 안 먹는데, 앞으로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와. 피부가 조금씩 찢어졌어요. 미럼들이 뜯어먹고 있습니다. 빨개진 거 보이죠? 와, 미럼이 엄청 붙어 있어요. 24시간 만에 닭발이 초토화됐습니다. 보이나요? 아예 뼈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다 둥지를 만들었네요. 와, 극혐. 껍질은 아예 다 사라져버렸고, 뼈만 남았습니다. 와, 48시간 뒤에요?
아예 뼈도 미러미 다 갉아먹어버렸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른 미럼들은 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예 닭발에 몰리지도 않습니다. 와, 진짜 징그럽네요. 징그러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